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 이름은 안영찬이라고 합니다. 뭐 저에 대한 정보는 요새는 뭐 네이버나 이런데 뭐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1차하고 2차하고 나눠져 있죠.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하고 2차 과목이 뭐죠? 부동산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세법 및 공시법이죠. 일단 1차 시험이 합격을 해야 2차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뭐죠? 합격이고 그 다음에 2차도 평균 60점이 넘으면 최종 합격이고 하루에 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1차하고 2차하고 다 이제 병행해서 하실 텐데 일단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그죠? 1차 과목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2차 과목에 접근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명제가 1차 과목을 완성을 하고 2차 과목을 공부한다.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완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론이나 민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완성시키고 2차 과목에 접근한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한 여름이 돼가지고 1차만 공부하고 2차는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도 2차 과목도 함께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법부터 우선 공부한다. 그런 게 아니라 특히 11월, 12월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정 과목을 먼저 기초를 쌓는다는 의미에서 정 과목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석하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민법을 열심히 해서 민법을 어느 정도로 끝내고 2차로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2차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1차 과목이 평균 60점이 넘어야 2차가 뭐죠? 의미가 있으니까 1차 과목이 일단은 뭐죠?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 이유는 이 민법이 모든 법에 다 기초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민법은 2차 과목의 뭐죠? 기초가 됩니다. 뭐 부동산 공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중개사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공시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세법의 기초이기도 해요.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2차 과목을 접근하는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민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첫째는 시작할 때는 좀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하자마자 다 알고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작할 때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하시게 되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막 의욕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시험이 임박할수록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죠? 여유를 갖고 접근하면서 오히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을 때 공부하는 양을 먼저 늘려가야 되고요. 너무 처음에 피치를 올리시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민법 공부할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관조적인 자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암기가 민법 공부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법 과목은 암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민법은 외우시게 되면 민법 실력 향상에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는 먼저 외우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내용이 쭉 있잖아요. 내용이 있는데 민법은 결국은 그 행간의 의미에 대한 뭐가 필요한 과목이냐면 이해가 필요한 과목인데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외워버리시게 되면 나중에 암기한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문제를 뭐 할 수 없냐면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자꾸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암기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암기는 민법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시작할 때는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시고 자꾸 왜 그럴까 뭐죠. 이렇게 좀 곱씹어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제 시험이 이제 민법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문제가 서너 문제 있었지만 서너 문제 때문에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균 몇 점만 맞으면 되죠? 6점 맞으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건 틀려도 돼요. 다만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만 맞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은 어려운 걸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려서 떨어지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춰내려면 외우시면 안 되고 뭐죠? 자꾸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기초강의입니다. 그죠? 기초강의.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어머니가 이제 상담하실 때 우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기초가 부족한가 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초가 부족하면은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극복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죠?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기초를 닦는 강의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1년 공부에 대해서 기초니까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2월 달이 되면 연말 연시잖아요. 그죠? 연말 연시기 때문에 막년에다 뭐 모임이다 개다 해가지고 강의를 빠지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1년간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뭐죠?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기초 강의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요 책을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초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일부만 공부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요 책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요 기초 강의는 필요한 것만 골라서 깊이 있게 설명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말도 있죠. 중간에 포기하면 시작한 것만 못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11월 달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11월 달에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만 빠지지 않아도 무조건 합격하세요. 수업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복습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1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만 안 빠지시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막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중간에 뭐죠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제가 뭐죠 가슴이 아프고 좀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학원을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뭐 필요한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필요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는지 요거를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죠? 포기하시고 다음에 또 오시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진짜 최소한도로 뭐죠? 수업 빠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수업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번도 수업을 안 빠졌는데 떨어졌다.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뭐 해줄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환불해 드릴 마음도 있어요. 제가 학원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꼭 절대로 뭐 하지 마시고요.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보통 수업을 10시부터 민법은 1시 한 40분, 50분 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기초 강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만 수업을 할 겁니다.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이 하면 또 질리셔가지고 또 포기하실까 봐.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해서 3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무튼 기초 강의가 모든 공부의 시작은 기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기초니까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책을 펴시는데 제가 쓴 책이고요. 일단 그 14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저는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서술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서술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그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나중 가시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를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이 진짜로 발생해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교재를 뭐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재를 뭐죠 이게 좀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접근하기 쉬워요. 물론 처음에 교재를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죠? 시작이니까 당연한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런 거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교재를 자주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14페이지부터 14페이지에 통칙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14페이지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냐면은 35페이지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36페이지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1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왜 넣어놨느냐? 이거는 진짜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36페이지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다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미리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29페이지를 핍니다. 아 29페이지 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권리 주체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죠? 써먹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자, 29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이 나오고 제1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으로 이제 권리 능력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건데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일단 권리는 누가 가질 수가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와 누구예요?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다른 것들은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해요. 가끔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봐요. 이런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 양반이 죽으면서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 재산 전부를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에게 준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유언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뭐요? 무효죠. 왜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무엇과 무효? 자연인과 법인, 인간과 법인 두 가지만 권리를 가질 수 있고요. 뽀삐, 강아지는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해요. 따라서 내 재산을 뽀삐에게 준다는 유언은 뭐죠? 무효가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문제를 내면 은근히 잘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뭐가 떠오르냐면 해외 토픽이 떠오른단 말이죠. 억만장자, 뭐 강아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걔네하고 우리하고 법체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 법은 사물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 아니면 뭐죠? 물건. 근데 선진국들은 인간과 물건의 중간 형태로서 동물을 넣어요. 그래서 동물을 물건과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동물인 개도 뭘 가질 수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 아니면 물건 두 가지고요. 따라서 강아지도 개도 뭐로 들어가는 거죠? 물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새 뭐 동물학대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개를 쳐서 개가 죽었어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죽인 것은 물건을 망가뜨린 거니까 손괴죄인데 손괴죄는 고의만 처벌해요. 과실로 물건을 망가뜨린 거는 뭐 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개를 죽였다 그러면 뭐가 되죠? 손괴죄. 우리는 법체계상 사물을 뭐죠? 인간 아니면 뭐죠? 물건 두 가지로 나뉘고요. 우리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인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 외에는 어떤 형태도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초고 나중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좀 더 설명 드려야 되겠네. 일단 자연인 인간은 뭘 가질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교재 보시면은 민법조문 3조가 나와 있어요. 3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인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권리 능력이 있는데 생존하는 동안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다.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뭘 가질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출생하기 전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태아라고 해요. 그러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태아는 법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권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아니라는 얘기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아는 뭐죠? 물건이요. 태아는 물건으로 보진 않고요.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엄마 몸속에 있는 간이나 폐나 심장과 같은
엄마 신체 일부로 보고요. 태아 자체는 뭐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하면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산한 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뭐 한 거예요? 다치게 한 거예요. 태아는 뭐라고요? 엄마 신체의 일부니까. 그러면 중상이겠어요? 경상이겠어요? 경상입니다. 왜냐하면 유산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또 유산했다 그래서 신체에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뭐예요? 경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 거죠? 7만 5천 원입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뭐죠? 해줄 게 없고 그러니까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해서 유산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뭐 해줄 방법이 있어요? 뭘 해줄 방법이 없어. 근데 막 가면 뭐요? 내 자식 살려내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보험사고 접수가 됐을 때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먼저 긴장하고요. 심지어는 아이씨 사표쓸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먼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는 이유는 태아는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뭐로 보기 때문에 엄마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사람이 되고 그 순간 뭐가 돼요? 권리 능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언제 출생한 거냐 문제예요. 그렇죠? 왜요? 사람은 하나 둘 셋 짠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부 노출설과 그 다음에 진통설이 있고요.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요. 형법은 진통설을 취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은 엄마 몸에서 다 나와야 돼. 발가락 끝이라도 걸려있더라도 아직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전부가 나오는 순간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형법은 진통설은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을 시작하면 그때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죠?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진통설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는요. 두뇌를 이렇게 뭐죠? 나긋나긋나게 이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 여유 있게 막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막 이래야 돼. 이게 경직이 되면은 적응할 수가 없어요. 뭐가 맞을까요? 전부 노출설이 맞을까요? 일단 이런 요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왜 형법은 산통을 시작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사람으로 보느냐?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요. 형법은 뭐가 목적인 거죠? 보호가 목적이잖아요. 자, 이런 문제죠. 만약에 전부 노출서를 형법에서 취하게 되면 의사가 잘못해서 아이가 사산하게 되면 의사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산하게 되면 아이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예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사람 배를 갈려면 처벌하죠? 의사는 뭐죠? 사람 배를 갈라도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다치게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 사람을 다치겠다 그래서 의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형법에서도 전부 노출서를 취하면 의사가 업무사 과실로 애를 사산시켰다 하더라도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태아의 사람이 되는 시기를 좀 앞당겨요. 언제부터 사람인 거예요? 진통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살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사람이 되는 시기를 뭐죠? 앞당기고 뭐죠? 진통소를 취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만.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전부 노출됐을 때부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차라 그러죠? 시신이라 그러죠? 그러면 시신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시신은 뭘까요? 시신은 말 그대로 뭐죠? 물건입니다. 물건. 그래서 우리가 시체가 되면은 뭐로 바뀌는 거죠? 물건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반드시 뭐 하죠? 죽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로요? 물건으로 바뀔 존재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시신이고 사망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하고 물건이 되는데 사망하는 것도 좀 이것도 문제가 있죠. 언제 사람이 죽는 거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법은 맥박종지서를 취합니다. 맥박이 멈추면 사망한 것이고 맥박이 멈추면 뭐죠? 권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요. 우리 법은 뇌사는 인정하지 않아요. 뇌사가 뭐죠?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뇌가 죽으면 죽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법은 뭐가 멈춰야지만요? 심장이 멈춰야지만 맥박이 멈춰야지만 뭐예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박이 뛰고 있는 상태라면 뇌가 죽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기억나시나요? 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뭐죠? 인공호흡기를 뭐죠? 제거해달라 그랬는데 병원에서 응하지 않아가지고 재판하고 막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별로 안 되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할머니가 거의 의식이 없어요.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뭐 생존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뭐죠?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병원 측에서 의사가 뭐죠? 거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뭐예요? 막 댓글에 뭐죠? 병원 돈독 올랐다. 나쁜 새끼들 뭐 육아 가족들이 원하면 제거해줘야지 뭐냐 막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적 이슈화 됐는데 그게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의사는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할머니는 맥박이 뛰고 있잖아요. 생존해 있는 거죠. 근데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이 할머니가 뭐예요?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죽는다는 걸 알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준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로 처벌받아요? 살인죄로 처벌받고 그래서 의외로 의사들이 살인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가족이 원하더라도 인공호흡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병원에서 못해 주겠다고 거부하니까 그 유가족들이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법원에서 1심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뭐죠? 제거해라 라고 뭐죠?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제거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다가 뭐죠? 항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라고 판결을 났는데도 병원에서 뭐죠? 제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도가 되니까 막 댓글에 막 돈독 올랐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만약에 1심 법원에서 제거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의사가 먼저 제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심 법원에서 제거하지 말라고 판결이 난다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번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뭐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대법원까지 간 거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뭐죠? 제거하라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병원에서 뭐죠? 제거해줬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심장이 뛰고 있다면 뭐예요? 사람인 것이고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가지고 심장이 멈추게 된다면 그거는 뭐죠? 살인죄로 뭐 받게 돼요? 처벌받기 때문에 병원이 그런 건 해주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컬한 거는 근데 역기적인 것은 그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어요. 그래서요. 제거했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고 그 제거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심장이 멈추게 되면 사망한 것이고 그럼 뭐가 돼요? 시신이 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뭐죠?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의사 능력. 교재 보시면, 총설, 권리 능력 하단에 나와 있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3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의사 능력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의사 능력이란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의사 능력이 뭐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교재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념은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쉽게 잡아야 돼요. 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요것이 결여된 사람은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여기서 이제 먼저 무효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올해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무효라는 말은 뭐냐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매매 대금 줘야 됩니까? 줄 필요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냐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요. 이게 아주 기초예요. 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무효라는 말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국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발생하냐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해. 모든 책임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뭐가 무효인데 어떠한 책임을 진다 그러면 무조건 X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내면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꾸 기본적인 것은 배제하고 자꾸 지엽적인 것을 뭐 하려고 해요?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얘기할까요? 아마 1000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틀려. 그래도 왜요? 자꾸 뭔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모든 책임은 뭐예요?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교재는 개념을 좀 다르게 썼는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의사무능력자는 뭐인 거예요? 책임무능력자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의사무능력자냐? 유아, 어린아이는 의사무능력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3살 먹은 꼬마도 뭘 했어요? 출생을 했으니까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3살 먹은 꼬마 유아는 뭐가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취자입니다. 제가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고 있고 막 오바이트하고 필름들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런 개같은 놈 이런단 말이죠. 개같은 놈도 출생에 있으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만취 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감경해주는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완전 만취 상태예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고 저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니까 무죄예요. 무죄.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뭐예요? 의사 변병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을 뭐하게 돼요? 감경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요새 최근에 뭐죠? 국민 법감정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죠? 윤 무슨 씨죠? 윤종호 씨요? 아, 그거 보면은 예? 윤창호 씨인가요? 아무튼 그 윤모 씨.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이었는데 군대는 가추샤예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장례하는 거 잠깐 보니까 이렇게 성조기도 등장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신분은 뭐죠? 미군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죠? 장례식 할 때 태극기도 등장하고 성조기도 등장하고. 근데 부모님 입장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제 자식뻘이잖아요. 그죠? 뭐 왜냐하면 얼마나 이쁜 아들이겠어요. 공부 잘해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가가지고 또 공부 잘해서 카츠샤 시험에 또 합격해가지고 군대도 뭐죠? 카츠샤를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이 친구는 아무 잘못 없었죠. 그냥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그냥 술 취한 놈이 와가지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강화하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술 처먹고 했으면 더 가중 처벌해야지 그것을 깎아주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법원이 그것을 굽히지 않죠. 이게 수십 년 동안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논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하지 않을 거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우리나라만의 논리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기사가 아니라 기레기라 그러죠.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식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더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한 적은 없어요. 뭐 할 뿐이 형을 깎아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무죄 판결을 막 해요. 뭐 한다고요? 무죄 판결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뭘 판결해버려? 무죄 판결을 해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보다 더 뭐죠? 더 뭐죠? 술 먹고 한 범죄에 대해서 더 너그럽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너그럽고 안 너그럽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류라는 호모 삼피스라는 인간이
문명이라는 걸 만들고 그동안 수 없는 철학자들 간의 논쟁과 토론과 이론적 싸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번 사건 때문에 개정하면 안 돼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뭐죠? 국회나 어떤 심각한 뭐죠? 토론과 싸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 하잖아요. 이런 건 멱살잡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사상적 뭐죠? 토론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막 공청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공감대가 뭐죠? 형성이 돼가지고 개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 이 법이 뭐예요? 지속성을 갖는 거지. 일정한 계기도 없이 계기로 인해서 아무런 토론도 없이 법을 덜컥 만들어버리면 뭐가 발생하냐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먼저 신중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그 격앙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막살인 이런 거 있잖아요. 토막살인. 그러면 토막살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와, 엽기적인 엽기 범죄네 막 그러잖아요. 기레기들도 마저 엽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토막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라 죽였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된 토막살인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인을 한 후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뭐 한 거예요? 토막 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토막살인이라는 말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사람을 잘라 죽인다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뭐죠? 엽기 범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토막살인 사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로.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한 30년 된 사건이에요. 그 비닐봉다리에서 사람 팔이 발견됐어요. 발이 발견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토막살인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사형을 시켰어요. 엽기 범죄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법학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사건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친구하고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우발적으로 때렸는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살인을 한 거죠. 그죠?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당황한 거죠.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밖에는 지금 친구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거기서 시신을 잘라요. 왜요? 커서 옮길 거니까. 살인을 하고 시신을 뭐예요? 잘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옮긴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뭐죠? 사체를 뭐한 거죠? 유기한 거죠. 뭐는 아니에요? 토막살인은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뭐예요? 토막살인 이래버리니까 엽기 범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건 내용은 뭐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뭐예요? 죽이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토막을 한 것인데 토막살인 그러니까 뭐죠? 역기범죄에서 이게 뭐로 갔어요? 사형으로 해서 사형 집행됐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음주운전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음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쳤다. 이 말 속에서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술 처먹었다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 같아.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음주에서 운전한 건 잘못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음주하고 운전했으니까 뭐예요? 처벌이 필요한 거죠. 뭐, 면허 취소니 벌금인 얘기죠. 그 다음에 음주를 운전한 과정에서 실수로 뭐죠? 사람을 치웠으니까. 이거는 뭐죠? 과실 치상 거 얘기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는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쳤다 그러면 뭐로 바로 가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이제 뭐예요? 이득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놓고 술 처먹고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처먹고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뭐냐면
고의적인 살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실치사인데 뭐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살인죄와 동일시하는 의식이 생기니까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가 쉽게 이러한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 만취자는 뭐죠? 의사무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가 법률은 무효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유아 어린아이는 뭐죠? 의사무능력자죠? 동의하시죠? 10살짜리는요. 10살짜리는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2살짜리는요. 13살짜리는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그죠? 이거는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다시 말하면 10살 먹었다 하더라도 똘똘하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17살 먹었다 하더라도 뛸 때라면 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겁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살, 13살, 14살 요 애매한 시기가 되면 대단히 뭐죠? 애매해져요. 그 이것도 최근에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 용인에서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고양이에게 뭐죠?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뭐죠? 벽돌을 던져가지고 옥상에서 그죠? 이분이 돌아가셨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건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서 최근에 재판부가 요 초등학생들의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 3학년 몇 살이죠? 11살인가요? 12살인가요? 10살이요? 10살. 10살 아이인데 애매한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책임 무능력자로 판결했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에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초딩들은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제가 보면서. 이거는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누굴요? 유가족.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 아이들의 의사 능력을 인정해서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요 분의 유가족들은 요 아이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부모한테 뭐요? 용돈 받아 쓰는 애들이잖아요. 한 달에 10만원, 5만원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위자료 주고 어느 세월에 뭐요? 손해배상하겠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아이의 뭘 부정한 거예요? 의사 능력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부모가 책임을 져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법원이 이 아이들의 의사 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이분의 유가족들은 누구한테요? 부모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히려 요 가해자 측에서 우리 아이는 똘똘하기 때문에 뛰어난 아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오히려 누가요?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 아이는 뭐죠?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누가 주장해요?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이 아이들의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부정한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인 것이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댓글에다가 뭐에 그냥 나가 뒤져라 뭐 사법 쓰레기 판사 네가 한번 뒤져봐라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새 사법부가 많이 부정을 받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판례를 많이 볼 거 아니겠죠?
뭐 정치적인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만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면 우리 판례도 아주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상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그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겠어요? 아무나 그냥 뭐죠? 주민들 중에 뽑아가지고 판사 임명해서 판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뭐가 시험 문제 나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게. 자, 왜 그러냐면 판례나 민법의 내용이 상식적인 생각과 부합한다면 민법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의 답이 상식적인 생각과 부합한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하신 분은 마치고 공부 안 하신 분은 틀려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무엇에 부합한다면요? 상식에 부합한다면 그거는 문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른 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생각까 하시면 안 돼. 이런 거지같이 말도 안 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민법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내년 여름쯤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이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민법 점수가 뭐죠? 60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법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 개조가 필요해요. 생각이 뭐예요?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져야 민법 문제는 뭐죠? 틀리지 않고 법을 맞춰가기 때문에 이걸 리갈 마인드라 그러는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법 문제를 뭐죠? 맞출 수 있다는 아주 신기한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는 과정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일단 시사 프로에서 나오는 그 패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얘기 있죠?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되잖아. 그동안은 그냥 아 뭔 개소리 그 같은 놈 이랬는데 이제는 뭐죠?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분석 능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민법이 아니라 모든 법의 기초예요. 헌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형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모든 기초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이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취자도 대단히 뭐죠? 애매하죠. 그죠?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냐. 술을 저같이 못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만 먹어도 만취자일 수도 있고요. 저 술 되게 잘 먹게 생겼죠. 그죠? 술을 뭐 잘 드시는 그렇죠가 이게 외형이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소주 10병을 드셔도 뭐예요? 만취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히 뭐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면 중인 자가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도 저에게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의사 무능력자 나오면 만취자 생각하지 마세요. 애매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수면 중인 자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란 말이 나오면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무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접근하시면 의외로 깔끔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람이 뭐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요 아무리 유아 만취자 이런 사람 뭐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용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 제한 능력자제 돼가지고 양가리 1번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뭐죠? 애매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용화, 정용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취소란 말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게 취소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나와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죠? X다. 왜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에서 예가 나와요. 첫째,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미성년자냐? 19세 미만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사조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19살부터 뭐죠? 성년자이기 때문에 18세까지는 미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의 자가 뭐죠?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뭐죠? 결론만.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피한정후견인이 나옵니다. 자, 피한정후견인은 개념을 잡을 건데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죠?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능력이 부족하고요.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건 안 볼 겁니다. 시험 범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3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피성년군이 나와요. 자, 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의가 나와요.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피성년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결여된 자예요. 부족한 장도가 아니라 뭐죠?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 우리가 뭐죠?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참 용어가 좀 그지 같아요. 이게 막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이걸 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이 생겨요. 그죠? 자, 피한정 후견이 누구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한정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피한정후견이고요.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죠? 결여된 자로서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완전히 뭐가 된 사람이에요? 결여된 사람이니까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아니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든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가 가능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그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죠. 그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작은 아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롯데그룹의 신교코 명예회장님이죠. 요 신교코 회장님에 대해서 동생분이 우리 오빠를 성년 후견 개시 선고해달라고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신교코 회장님이 능력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결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사리 판단을 못하는 분이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고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냈냐면 판사가 봤을 때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죠?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교코 회장님은 뭐죠? 피한정후견이에요. 그래서 신교코 회장님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는 게 또 최근에 밝혀지게 되는데 일단 이 법정 대리는 누가 법정 대리인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법정 대리인을 부인으로 선임해줘요. 왜? 제일 가까우니까. 부인이 한정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법정 대리를 뭐죠? 남편으로 선고를 해줘요. 근데 신교코 회장님은 법정 대리인을 누구로 선임했냐면 로펌 법률 법인을 선임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신교코 회장님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무엇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로펌. 그죠? 법률 법인으로부터 변호사로부터 뭐죠? 동의를 받아야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죠?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신교코 회장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사건 내막이 벌어지는데 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롯데홀딩스인가요? 일본 법인인데 일본에 있는 이 롯데홀딩스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요 큰아들이 롯데홀딩스의 지분이 딱 50%예요. 몇 퍼센트예요? 50%. 근데 50%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반수 해야 되잖아요. 50.0001%는 의미가 있지만 50%는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지분이 몇 프로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가 필요한데 요 큰아들이 딱 몇 퍼센트예요? 50%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한 주만 달라 그래요. 몇 주만요? 한 주만.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한 주만 이 큰아들한테 넘어가면 이 사람의 지분이 몇 퍼센트가 돼요? 50% 넘죠. 50.0001% 되죠. 그 순간 뭐죠?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한 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 주 때문에 수십조 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기업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재밌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왜 갑자기 가족들이 신교코 회장님을 성령분계에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면 이 양반이 큰아들한테 한 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뭐 하겠다고요? 증여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죠? 요구한 건데 법원에서 뭐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재판하고 있냐면 지금 이 큰아들 측에서 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죠? 로펌을 상대로 약속한 대로 한 주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펌이 맞아 만약에 한 주 넘기는 것에 대해서 뭐 하면요? 동의하면 뭐가 넘어가요? 한 주가 넘어가고 한 주가 넘어가면 이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누구한테 가요? 큰아들한테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한 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판 중이고요. 이 한 주 때문에 지금 그 롯데그룹은 뭐죠? 경영권의 향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과정에 요 신격 회장님에 대해서 뭐죠? 뭐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령 후견인이 요거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바라고 용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대단히 뭐죠? 헷갈리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4페이지부터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은 안 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36페이지에 권리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